사실 이게 두 번째인데 카메라 앞에 지나가니까 그냥 먼저 앉으라고 했거든요. 보시고 불러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성이 어떻게 돼요? 최씨요. 어디죠? 영천 최씨요. 영천? 네. 지금 몇 살이에요? 34살이요. 35살이요. 35 된거예요 이번에? 아니요, 34살 된거예요. 34살 됐어요? 네. 소띠요? 아니요, 범띠요. 범띠? 네. 평인생. 작년에 좀 안 좋았겠구나. 네.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되게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을 거야. 네. 금전적으로나 모르나, 그지? 네. 또 뭐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월급 못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빌려준 돈 그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고소송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년에 삼재에 꼈는데 관찰까지 물렸다는 얘기야. 네. 그지? 이제 몇 월, 며칠 생이에요? 저 2월 22일이요. 2월? 22일이요. 22일? 네. 양력이, 음력이지? 음력이요. 음력 22일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어? 지금 못 받은 돈은 변론 기일 잡혔고요. 그리고 월급 못 받은 거는 그 법률 사무소에서 지금 해주시는 거라 가지고 아직 진행은 안 됐어요. 집이 한국 아니지? 네. 어디 중국? 네. 생일달 지나야지 돈이 들어오겠다. 아, 그게 해결이 될까요? 어, 해결될 거야. 돈 들어오는 거야. 그때 가면 돈 들어올 거야.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 월급은 800 정도? 그러고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야. 뭐 지인한테 빌려준 거야? 그때는 사장님이었죠. 빌려준 돈은. 초에서 나는 소리야. 놀래기는. 갑자기. 초에서 나는 소리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거지? 네. 800. 800까지 못 받아. 500 정도는 받는다. 들어온다고 하시네. 아, 월급이요? 그럼 빌려준 돈은요? 빌려준 돈은 조금 힘들어. 더 시간이 더 있어야 돼. 그건 좀더 있어야 되고. 빌려준 돈은 받으려면 정말 푼돈으로 받기 시작해야 돼. 목돈보다는. 근데 지금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아무런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대처 손 놓고 있는 상황이야. 본인 돈 같은 거 하나만이 아니거든. 여기저기 많거든. 문어발처럼 다 걸려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자포자기야. 살면 산다야. 어? 그럼 못 받은 월급 그 사람은 나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 500 정도는 이거는 어떻게든지 나올 거야, 돈이. 해결을 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무 대처도 못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소송 중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구속은 안 될 거고 그 사람은 그냥 나오는데 아마 주변에서 힘을 써서 본인 것도 다는 못 줘도 500까지는 돈을 받을 거고 이거는 월급이란 얘기야. 월급 같은 건 500은 들어올 거야. 근데 생일달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는 음력 3월 정도 나 되겠지? 그때쯤에. 양력 큰 달로 3월도 될 수 있어. 네. 큰 달로 3월도 정도, 그 정도 되면 돈이 들어올 거야. 이건. 800은 잊어. 이거는 다 못 받아. 응? 근데 빌려준 돈.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쇼부가 들어올 거야. 합의가 들어올 거란 얘기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뭐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들어올 거란 얘기야. 합의 봐줘. 그거 아니면 못 받아. 알았지? 네. 한 번에 목돈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야. 쥐도
코너를 보고서 몰라 그랬어. 그치? 네. 다 놓고 있는 사람, 그럼 난 죽으면 돼? 나 번개탄 펴서 그냥 나 죽어버릴래? 이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불지피지 말란 얘기야. 내 목적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그쵸. 그치? 네. 어찌됐든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거야. 네. 그랬을 때 내가 최대한대로 나도 한 발을 빼고 어느 정도 양보를 했을 때 방법은 생긴다는 얘기지. 아예 연락조차 안 오고 그러니까. 소송은 걸어놓은 상태잖아. 네, 소송은 어차피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근데 그 빌려준 돈은 개인 거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월급 같은 경우는 뭐 법률공단 같은 데서 해주시니까.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소장만 접수된 상태고 하니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달 3월이면 들어올 거라고. 걱정하지 마. 그 문제만 해결돼도 나는 살 것 같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내가 중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죠. 빌려준 돈 엄마 돈인데.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받으라는 얘기야. 네. 그렇게 해서 견뎌낼 수밖에 없어. 네. 또 궁금한 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근 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3년인가 4년 정도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이 삼재였잖니. 일을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당 같은 거 가끔 뛰고 그러거든요. 일이 있으면. 근데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떤 거가 적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본인이 먼저 다니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어? 전에는 무역회사를 주로 다녔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 네. 중국에서도 그거 했고 한국 와서도 그거 했고. 근데 거기서 지금 월급을 못 받은 거라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저희는 중간 입장이다 보니까 바이어나 그 공장 쪽에서 물건이 어떤 거였는데? 처음에는 레깅스, 두 번째는 팔토시. 근데 할 때만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돈을 안 주고 잔금을 안 치고 뭐 그런 네 적성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역이 맞긴 맞아. 본인이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무역이 맞긴 맞아.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가 지금 그러시는 거는 너는 네가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 장사에 어떤가요? 본인이 직접 보따리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들고 뛰어야 돼 몸으로.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음식 잘해? 좋아는 해요. 좋아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 네. 먹는 것만 좋아해. 만드는 거 잘하냐고. 만드는 것도 너무 아니진 않은 것 같아요. 엄마도 지금 한국에 같이 있어? 네. 엄마는 지금 뭐 어디 식당에 있으셔? 아니요. 엄마는 전라도에 계세요. 전라도에서 뭐해? 모르겠어요. 일당 같은 거 뛰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럭저럭 계신다고 들었어요. 엄마도 몸이 안 좋고 그러시니까. 본인은 음식 장사하고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음식 장사하면은 또 있는 돈 그나마 다 까먹어. 어? 너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쓰려고 그러니? 근데 장사하면 뭐 배운 게 없잖아요. 지가 지금 무역하면서 배웠다는 거는 유통과정을 배웠다라는 네. 얘기야. 그 유통과정을 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 할머니가 괜히 너한테 네 장사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네. 그러면서 네가 하나하나 품목을 늘려가. 처음에는 품목 하나로 시작해. 가방이 됐든 신발이 됐든 옷은 안 맞는다. 네. 가방이나 신발 위주로 가시라고 한다. 가방이나 신발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자꾸 보여주시는 건 가방을 보여주신다. 가방 쪽으로 해서 너 한번 도전해보고 네가 보따리를 하든 뭐를 하든 물건을 떼와서 여기에서 인터넷에다 쇼핑몰 올려가지고 네. 그거를 해라 차라리. 생각은 해봐야 되겠네 다시. 제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가방은 가방이나 옷이나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옷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옷은 손대지 마. 네. 피혁 제품을 하라는 얘기야. 피혁 제품. 가죽류. 네. 모피류. 어? 네. 이런 제품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네. 1년 뒤, 2년 뒤
넌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가방료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피혁 제품으로 해서 네. 중국과 내가 교류할 수 있는 거. 너의 장점은 중국어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지금 굉장히 좋단 말이야. 나중에는 그 중국어로 해가지고 가서 네가 저렴한 가격에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네. 조금 고급스럽게 팔란 얘기야. 인터넷 쇼핑몰에 올릴 때. 무슨 말인지 아니?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매장하고도 네가 협의가 들어가고 매장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유통 과정은 네가 충분히 무역을 하면서 오퍼를 받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할머니가 큰 그림은 보여주시면 세세한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돼. 밥상은 차려주지만 밥은 네가 떠먹으란 얘기야. 알았지? 길을 알려줬으니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본인이야. 그래야죠, 당연히. 길까지 손잡아가면서 끌고 갈 수는 없어. 그치? 찾아봐야겠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지. 해서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던 걸 할머니가 보여주시는 건 네. 네가 그걸로 가야지만 네가 2, 3년 뒤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큰 돈 벌었어요. 큰 계약 땄어요. 일본으로 들어온대. 그래서 장사를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동창이 됐든 누가 됐든 네 중국 친구가 됐든 어차피 혼자서는 안 될 거 아니야. 한국 지점은 네가 잡고 있고 중국에 있는 애하고 같이 했어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쪽과 교류를 하란 얘기야. 네. 응? 알았어? 네. 그러고 제가 그래야지 네 인연이 새롭게 들어와. 아 그래요? 아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연이 거기서 들어온다. 그 인연 줄 이어서 같이 동반 해가지고 그 인연 합심해갖고 이끌어가. 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고 너는 제복이 없진 않아. 네. 돈이 없다 없다 그래도 돈을 잘 모아 니가. 그 이상하게 월급 130만원 가지고 월세도 안 내고 생활도 안 그러니까 해서 조금 조금씩 모았거든요. 돈은 네가 쉽지 않게 잘 모은다는 얘기야. 돈 얼마 못 벌어도 너는 돈을 모은다고. 근데 요즘은 아예 수입이 안 되니까 요즘 버는 게 없는데 무슨 수입이 그러니까요. 있어. 근데 벌어야 돈이 생기지.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또 돈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보셔. 네. 저는 시집 언제 갈까요? 일단 성공부터 하자. 인연이 들어와야지. 그죠? 네 인연 들어오는 거는 아까 2, 3년 뒤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온다 그랬지. 네. 성공했을 때 네 옆에 하나 달고 들어오네. 아, 지금은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너 자신이 네가 뭐를 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잖아. 네. 그걸 정확하게 잡고 할머니가 알려주신 길대로 믿고 간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봐. 그럼 그 인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로부터 해야겠네요. 요즘에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 걔네는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걔네가 부럽거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 때가 아닌데 내가 가서 한번 갔다 오느니 차라리 그치? 내가 때가 됐을 때 가는 게 나아.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야지. 아유 열 남자를 안 만나니까. 아유 내가 이번에 아미산을 갔다 왔거든. 네. 우리가 몸이 안 좋아 지금. 피곤해서 감기까지 오고. 미안해. 요즘 감기가 좀 심하다. 아미산 갔다 왔어. 뭐라요? 멀지 사천. 아 그래요? 성도. 아, 아미산. 어메이산. 근데 가끔 저도 전보로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신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은 듣지 말고. 본인이 신기가 있는지 없는지, 신기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 그렇게 좀. 신기 오실 거야? 아니요. 근데 좋지는 않은데 가끔 꿈을 좀 이상한 것들 꿔가지고. 우리나라 80%가 다 신기야. 아, 그래요? 신의 가물이야. 그런데 그걸 받아야 되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아닌 거죠. 응. 충분히 그냥 네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기 있다, 너 신받아야 된다. 그걸 휘둘리지 말고 나는 충분히 그걸로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한테 내가 신령님한테 가 차라리 내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우를 해드리겠다. 차라리 그때 가서 구슬 한 번씩 해, 1년에 한 번씩. 그게 나. 그러면서 대우해가. 그리고 너 분명히 잘 되고 나면은 분명히 신령님한테 감사굿 해야 돼. 아, 네. 어? 너희 집안도 옛날부터 빌고 살았잖니.
그치? 모르겠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인데 왜 안 빌었니? 중국 사람들은 다 빌고 살지. 저는 선대에 대해서 잘 아는 거가 없어요. 거의 제가 태어나서부터 안 계셨으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 너네 집도 다 빌고 다 대우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네. 곳이잖아. 그리고 또 조상을 잘 대우하잖아. 그치? 네. 우리가 생각, 얘기하는 거는 그 만신령님도 있지만 조상신을 더 따져. 나의 조상. 나의 조상님들이 자손들을 돌봐주고 그 조상님들이 위에 신들한테 가서 빌어. 우리 자손들 잘 받게 해달라고. 산소도 가고 절당도 많이 갔어요. 그래, 그게 빌었다는 거야. 그게 빌고 살고 대우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위하고. 그렇게 하던 집안인데 그 집안은 갔다가 공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그 살림이 꾸려지고 아무리 없어도 그게 또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야. 없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요번에 이 힘든 시기만 딱 거치고 나면 네가 딱 당당하게 일어섰을 때 네가 2, 3년 뒤에 가서 딱 네가 여기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그 길목에 있는 배우자 데리고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네가 감사굿을 조상들한테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만 약속하면은 너는 네 길로 갈 수 있는 거 쌤이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심해야 될 거 없어요? 어차피 관제가 들어가 있잖아. 네. 관제는 들어가 있잖아. 건강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건강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너 가끔가다 어지럽지? 네, 어지러워. 어지러운 거. 어지러워? 네, 속이 안 좋고 그럴 경우가 가끔가다 어지럽지. 그 어지러운 거는 일단 신경성이 가능성이 많아. 아, 이것도 내가 신기가 있어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네가 지금 아무래도 소속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거의 못 자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라고 빌어.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걱정만 하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 빌고. 너희 집에 공주를 다루던 집안이기 때문에 늘 조상을 대우하던 집안이기 때문에 너도 어딘가에 가서는 초를 밝히고 살아야 돼. 그 초 밝히는 곳이 절이 됐든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점집이 됐든 이런 데 와서라도 저런 식으로 해서 초를 밝히고 가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와서 그러면서 와서 108배 하면서 저 좀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너는 빌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걱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 더 많아? 어떻게 그걸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일단은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내가 그 방향으로 할머니가 길을 잡아줬잖아. 네. 그럼 그 방향으로 해서 일단 검색을 시작해. 그리고 네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무역에 대한 그 루트를 가만히 곰곰이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중국에 내가 과연 손을 빨리 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할머니는 피혁 쪽으로 대라고 했어. 그 피혁 가죽. 그럼 그쪽 방향으로 해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딱 네가 그거를 다 사업 계획을 네 자신이 스스로 써봐. 저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애견 카페 같은데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알바로 해.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알바로 해. 전 나중에 그런 애견 카페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애견 카페는 그냥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내가 성공을 한다거나 내가 잘 된다거나 그냥 우리가 꿈대로 살아간다면 꿈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 없죠, 거의.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내 전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죠. 없죠. 그치? 네.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없어. 만들어진 로봇 외에는 없는 거야, 프로그램이. 근데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나의 길이, 내 길이, 신령님이 보여주는 길이 너는 일로 가야 성공을 해야 될 거라 그러는데 인간 마음이 앞서버리면
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크게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나는 거들차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가겠다? 그죠. 응. 근데 선택이 큰 거는 아니어도 되는 거지. 가방도 뭐 큰 거 있고 일단은 그렇잖아. 작게 시작하라 그랬잖아. 처음엔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되리라는 말도 있지. 다 처음부터는 적게 시작해. 처음부터 벌릴 생각하지 마. 작게 시작하고 한 품목으로만 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 커지고 돈이 모아지면 두 품목, 더 커지면은 세 품목. 그러면 그때 가서 네가 좋아하는 애견에 관한 제품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봐. 앞으로 내가 당장 1년, 2년 뒤에 걸 보지 말고 10년,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화했을 거라는 걸 생각해봐. 실령님이 괜히 그런 길을 알려준 거 아니야. 그치? 그거에 대해서 파고드는 건 인간이야. 봐, 밥상 차려줬어. 자, 여기 이 길이 네가 갈 길이라 길을 알려줬어. 그 길이 아스팔트여야지만 발을 디딜 수는 없는 거야. 그 길이 약간 자갈밭이어도 내가 일로 가야지만 저 끝에 가서 내가 날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가 서 있고 그 밑에 나의 성공하는 길이 서 있다고 하는데 글로 갈래 안 갈래? 가야죠. 그래도 고통은 좀 있더라.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1, 2년만 고생하면 된다 그랬어. 1, 2년 고생 안 하고도 내가 큰 거를 얻을 생각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알바도 하면서 그거도 하면서 어떻게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알바를 하면서 그걸 알아봐. 그래야겠어. 알바 하루 종일 가 있어서 매일매일 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치? 그럼 빈 시간에 그냥 놀고 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러지 말고 살밖에 안 줘. 그래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인터넷 뒤져보고 검색해보고 또 아니면 내가 또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홈쇼핑, 쇼핑몰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루트 같은 것도 배우러도 좀 다니고. 그치? 그리고 내가 가죽 장사를 하려 그러면 가죽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보다 알아야 돼. 그 가죽을 또 파헤치는 공부를 좀 해보고 책을 사본다든가 책방에 가서. 그치?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거기 계세요 잠깐. 끝.